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 있지? 네. 그 즐거운 곳에 가면은 폐가 망신이야. 맞아요. 내가 가는 곳은 하늘은 기쁨이 있는 곳이야. 알았죠? 네. 기쁨은 뭐를 동반하지? 기쁨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되면은 소망이 있어야 돼. 네. 소망. 소망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는 거야. 네. 그럼 기쁨에는 소망이란 대가가 꼭 있어야 돼. 소망은 뭐냐? 계획, 목표가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즐거우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가서 막 마약하고 춤추고 놀고 걔들이 뭐 소망이 있나? 없죠? 네. 즐거움과 기쁨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것도 소망은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소망은 뭐가 있어야 돼?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 아,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하면 고생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남들 즐겁게 여름에 방학 놀러 갈 때 지는 골방에 앉아서 사복고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야. 네. 연단.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 꿈이야. 그 소망을 이루려면 연단을 겪어야 돼. 연단. 그러면 연단을 또 뭘 겪어야 돼? 인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내. 뭐 연단하다가 애 때리쳐라.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도 좀 놀러 가자. 이러면 되나? 아니요. 그러면은 그 삶은 끝난 거야. 거기까지 왔는데 탈선해버리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인내는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인내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이. 인내가 있게 되면 이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사랑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공이 오는 거야. 이렇게 성공까지 가는 단계가 기쁨은 반드시 소망. 소망은 연단. 연단은 인내지. 인내는 사랑이지. 사랑은 성공을 가져와. 그럼 이런 단계를 생략한 게 즐거움이야. 즐거움은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어. 야, 놀러 가자, 오늘. 그거 따라가는 거야, 친구 따라. 사복고시 떨어져. 인생 망쳐버린 거야. 그거 가서 패싸움이 벌어져. 친구 말리다가 폭행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아가지고 사법고시 붙을 내가 전과자가 되어버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네. 걔는 뭘 쫓아갔나? 기쁨을 택하지 않고 즐거움을 택해버린. 즐거움은 무슨 소망이나 연단이나 인내나 사랑이나 이런 게 없어. 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냥 마냥 즐거운 거야. 마약 먹으면 즐거워. 그 무슨 인내가 필요하노? 그 니는 왜 그리 참고 고생하노? 격려인 니는 왜 인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너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대학원 고등학교 대학원 애들이 내가 그랬지? 네. 그게 뭐야? 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걔들은 목표가 없는 놈들이야 그냥.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선생님한테 두들 맞아 안으면 되고 시간만 떼어오고 졸업장면 엄마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 학교에 다녔지만 그게 어울렸나? 아니요. 안 어울리니까 내 맘이 애터리고 내 맘 쓸쓸하고 내 맘 외로워 보이지. 그지? 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거야. 이해하고. 그죠? 네. 오직 내 목표, 내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야. 시민은 심판자로서 소망 이루게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서 탈선하면 되나? 아니죠. 그 유명한 배우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가 유명한 배우가 됐으니까 이규 자살한 사람 이름 뭐예요? 이선균. 고속도로를 달린 거야. 다른 사람보다 그 고속도로 가고 있었지? 네. 국제적인 배우가 된 스타가 된 거야. 근데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탈선. 맞아 맞아? 네. 그지? 네. 네. 그 사람이 국도로 가서는 탈선 안 할 수 있지? 네. 고속도로. 유명한 사람은 술 한 잔도 조심해야 되고, 술집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가면 그 사람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여자가 붙어 있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네. 저 사람한테 마약했다고 신고할 거야. 너 내가 준 음료수 마셨지? 거기 마약이 들었어. 그니 너 돈 내놔.
뭐 이럴 수도 있지. 네. 어마어마한 위험한 게 성공하는 사람 옆에는 딱딱. 그걸 다 피해가야지. 네. 그걸 뭐해 절제, 인내,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성공 오는 거야. 어디에 그냥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요. 네. 기쁨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는 거. 즐거움은 대가가 없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회야 즐거움은. 어, 좋은 여자가 있어. 가서 그냥 성추행하면 즐거움이 있겠지. 그래, 그래. 근데 거기는 희망이 없어. 그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여러분 치유해준다. 뭐 이런 만지는 거. 그걸 성추행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천벌을 면치 못해.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어, 나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고칠, 이렇게 치유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네. 맞죠? 네. 근데 일반 남자로 보면 곤란해. 네. 그죠? 네. 이와 같이, 그냥 즐거움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자들은 막 덮으셔. 자기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덮으시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원수지가 아니야. 기쁨은 항상 대가를 내 지불해야 되고, 즐거움은 무대가야. 그냥 마약 마시면 인생 끝나는 거야. 맞아, 맞아. 네. 담배 술 먹으면 끝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렇다고 담배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더라도 그걸 알고 먹어야 돼. 아. 내가 이거 쬐끔만 먹어야 돼. 저 사람이 성인을 주니까 대접상 그냥 먹는 주인이나 하지. 우리 마누라 얼굴이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이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죠? 네. 어우, 우리 가족, 어우, 내가 오늘 월급 받은 봉투, 이거 잘 챙겨가야지. 옛날에는 이 월급 봉투를 놓고 술집을 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 이게 어디로 가볼 리 없어.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난리 난 사람 많아서. 요새는 아예 월급 봉투를 안 줘. 집으로 송금해버려. 그게 그래서 바뀐 거야. 네. 이거 월급 봉투가 받으면 어디 가면 동국이원을 못해나니까. 이걸 가지고 술 한잔 먹으러 갔다가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그 심각해. 그런 경우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나 항상 하늘 궁에서 백국 갈 거야. 알았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1초 앞에 어느 혈관이 대해서 터질지 몰라요. 맞지? 네. 그러니까 하늘 궁에 오면 든든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목이 터졌어. 네. 자, 지금 내 말이 잘 들리고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늘 오늘 제 발로 걸어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복은 무한대로 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야. 네. 복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그랬지? 복의 제일 중요한 거. 복이 늦어져 있어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은 복을 담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니야. 복은 지금 숨 쉬는 것도 복이고 그냥 저기 가서 수돗물 틀면 수돗물 나와. 안 나오는 거 있나? 다 복이 늦어 있는데 그걸 담는 그릇이 여러분 없는 거야. 복을 담는 그릇이 있으면 전부가 복이야. 아, 맞아, 맞아. 나는 복이 복을 담을 수가 없어. 너무 복이 많아. 이 지구가 내 복 그릇이야. 그래야 그래. 네. 근데 사람들은 복이 없다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복을 받을 뭐가 없어? 그릇. 그래, 그래. 그릇이 없다 이 말이야. 네. 명심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복을 남을 그릇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복 타령을 하고 한다.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어? 네. 아, 주식도 하나 없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감 내려간다고 한숨 쉬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복의 주식을 여러분이 안 가지는 거야. 복의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은 복을 초월해버렸어. 하도 복을 많이 지어서 여기 온 거야. 여기 오신 분은 누구든지 복이 커진 사람이야. 여러분들 나하고 사진 찍지? 네. 그 사진이 나중에 100억, 1000억 갈 수도 있어. 왜? 신이 직접 지상에 왔을 때 그 자와 사진을 찍어놨어. 그게 1000년 후에는 그 사진이
아, 그 자를 볼 수가 있나? 없습니다. 날 볼 수가 있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그 신과 직접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이 사진은 나중에 부르는 게 값이야. 아, 맞나? 맞나? 그 원판 아니야? 누가 예수와 옛날에 사진 하나 찍어놨다고 생각해봐. 그 사진 가지고 있어봐. 값이 얼마겠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에다가 하나님까지 뿌라서 했지? 네. 그치, 아마 사진을 하나 찍었다. 여러분, 배락 부자 되고. 내가 나고 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신이 신이었다는 걸 지문이 다 알아. 그러면 그때 사진이 가격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후손들이 그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재벌이야.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서로 사가려고 그래? 네. 그 신의 얼굴이 있는 사진. 집에 모셔놓으려고 할 거 아니야? 네. 그럴 때는 여러분 후손들은 재벌이 돼. 아, 80억이 그거 서로 사가려고 그러겠지? 네. 맞아, 맞아. 네. 그 신이 나타났을 때 하필 한번 가서 그 사람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제 이해가죠? 네. 네. 여러분은 복을 무대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복을. 네. 복의 그릇을 몰라요. 알았지? 네. 시간이 없다는 사인이 오니까 빨리.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